달리기 시작하는 아이들. 얼마나 좋아? 저것만큼. 붉게 노을이 물든 바다 풍경에 아이들은 사진을 찍는 것도 잊은 채 오로지 물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사진 동화를 통해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된 아이들. 평소 보지 못했던 색다른 풍경에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는데요.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오늘 사진 찍기로 했는데 어때요? 재밌어. 행복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요. 작은 행복을 이런 데서 맛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애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또 그 모습을 보니까 좋고. 네.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아 예. 하나, 둘, 셋! 예! 1등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주기 위해 시작한 동아리 활동. 이 값진 경험들은 언젠가 아이들의 꿈에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그날 저녁 센터에 모두 모인 아이들은 저마다 그림을 그리느라 분주한데요. 잠시 후 가족 사진에 쓸 배경지를 직접 만드는 중입니다. 이분이 누구 오세요? 저요? 동생. 어떤 가족 사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진. 그 가족 사진 얼마 만에 찍는 거예요? 처음 찍는 거예요. 처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평소 가족 사진을 찍을 기회가 많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 아이들이 손수 그린 그림은 멋진 배경이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하나둘 센터를 찾아온 가족들. 안녕하세요, 형님. 예, 안녕하세요, 형님. 부모님과 동생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름 뭐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빈이 어머님이시죠? 네. 아, 예, 닮았어요. 아, 어디 갔어? 네. 가족 사진을 좀 오늘 네. 어떻게 찍고 싶으세요? 좀 오래 간직하게끔. 아, 오래 간직한 특별한 네. 사진으로? 아, 예.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처음인 대부분의 가족들. 센터에서 마련한 이 순간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쳐다보는 가족들의 얼굴에도 즐거움이 번집니다. 소정이도 할머니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이쁘죠? 소정이 어때? 소정이만 이쁘거나 난 이쁜데요. 그렇게 소정이와 할머니에게도 첫 가족 사진이 생겼습니다. 11살 소정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 착하네요. 안마를 다 해주고. 웬일로 할머니께 안마야? 할머니 일 힘들게 해서. 아, 할머니. 할머니와의 정이 남다른 소정이. 뭐 먹을래? 라면? 라면 지금 먹는데 다 떨어졌네 집에 보니까. 엄마라는 말에도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향한 할머니는 평소 소정이가 좋아하는 미숫가루를 준비하는데요.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는 갓난아기 때부터 소정이를 길러왔습니다. 때문에 소정인 할머니를 입버릇처럼 엄마라 부르고 있습니다. 맛있나? 근데 왜 소정아 왜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러? 그냥요.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귀여워져. 귀여워져서? 지방에서 일하는 아빠 대신 소정이 곁에서 늘 함께하는 건 할머니입니다. 소정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할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 형편은 늘 빠듯하기만 합니다. 나오나? 물약 나와? 됐어. 됐어.
이른 새벽에 나가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할머니는